여러분은 도슨트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즐거운 과학의 세계로 우리 아이들을 안내하는 과학체험관의 도슨트를 만나보시죠. 눈에 입는 옷, 스포츠 고글. 가볍고 착용이 간편한 스포츠 고글의 재미있는 탄생 스토리를 낱낱이 공개합니다. 현대인들에게는 잠이 보약, 숙면을 취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무한하게 상상하고 지식을 개발하자. 안녕하세요. 무지개 리포터 김영지입니다. 오늘 무한상상 직업 시간에서 소개할 직업은요.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일하는 사람들, 바로 도슨트입니다. 이 관람객들이 전시물을 보다 쉽고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전달하고 안내하는 일. 이 도슨트라는 직업에 대해서 요즘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과학체험관의 도슨트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자, 그들만의 특별한 세계로 떠나보시죠. 과학의 문은 누구에게나 보입니다. 하지만 문 안쪽의 세계로 넘어가기 위해선 흥미와 즐거움이라는 특별한 열쇠가 필요하죠. 이번 시간엔 그 열쇠를 제시하는 전문가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서울시 광진구에 위치한 어린이회관. 이곳에 오늘의 직업, 과학체험관의 도슨트를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과학체험관의 문을 열기 전 분주하게 뭔가를 준비하는 세 명의 여인들. 이들이 바로 도슨트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살펴보니 과학실험 재료들을 가지고 실험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고 있었는데요. 과학체험관의 도슨트는 첫 만남부터 남다른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일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직접 확인하지 않을 수 없겠죠. 아이들이 몰려오기 전 잠시 시간을 내서 도슨트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과학체험관 도슨트란 어떤 직업인가요? 보다 이제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과학을 좀 더 친숙하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좀 더 재미있게 설명해주는 역할을 많이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체험을 잘할 수 있도록 또 안내를 돕는 역할을 주로 하는 게 과학 도슨트입니다. 가르치다라는 의미의 라틴어에서 유래된 용어 도슨트. 1845년 영국에서 처음 생긴 뒤 전 세계로 확산된 직업군으로 우리나라에선 1995년에 도입되었죠. 도슨트는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 관람객들에게 전시물과 작가에 대한 설명을 하며 전시물에 대한 이해를 돕는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도슨트에 대해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도슨트와 큐레이터의 차이입니다. 도슨트가 일정 지식을 갖춘 미술관과 박물관의 안내자라면 큐레이터는 학예 연구관으로 불리며 전시 기획, 작품 섭외, 디스플레이, 관리 등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큐레이터는 전시 전반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도슨트와 같은 전시관 안내를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도슨트는 미술관, 박물관의 전시 성향에 따라 수시로 교육을 받기 때문에 다양한 전시 안내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과학체험관 도슨트의 일은 기존의 도슨트의 업무와 비교해 꽤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과학체험관 도슨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도슨트가 되신 건지 궁금하거든요. 대학에서 이공계를 전공하고 학원에서 아이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결혼으로 인해서 경력이 단절된 상태에서 생활과 강사라는 것을 만나게 되었지요. 그 후에 전시관의 업무를 알게 되어서 전시관에 나와서 또 함께 아이들과 함께 과학과 함께 호흡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대학교 안에 이제 청소년들에게 어떤 과학 교육을 제공해주고 과학 문화를 제공해주는 그런 연구 센터가 있는데요. 그 센터 안에서 교재도 만들고 그다음에 뭐 과학 축전 행사도 이렇게 진행을 해보면서 우연히 이런 전시도 기획하게 돼서 이제 도슨트라는 직업을 갖게 됐습니다.
아, 저는 워낙에 아이들을 또 좋아하고 또 아이들 있는 틈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요. 일단 아이들에 대해서 많은 걸 배우고 싶어서 좀 더 아이들을 가까이 갈 수 있는 곳이 어딜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아이들 관련된 체험전을 오게 되면서 네, 도슨트를 하게 됐어요. 나이도 경력도 다른 세 명의 도슨트들. 공통점이 있다면 과학과 아이들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과학체험관 도슨트의 하루는 실험 재료 준비와 실험 리허설, 그리고 체험관 재정비로 시작합니다. 체험관의 특성상 아이들이 과학의 원리와 재미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만큼 전시물이 망가지기도 하고 제자리에 놓여있지 않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에 수시로 전시물 정돈 작업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과학체험관의 도슨트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도슨트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일반적인 미술관의 도슨트 같은 경우는 단순히 설명을 해주는 도슨트에 지나지 않는다면 과학관의 도슨트는 아이들하고 직접 부딪히면서 체험하고 실험을 하는 도슨트입니다. 아무래도 과학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할 것 같은데 평소에 과학 공부는 어떻게 하시나요?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과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과학 체험전을 아무래도 많이 도슨트를 하고 있어서 이제 기본적인 배경 지식들은 다 가지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아이들을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가 조금 더 공부도 많이 하고 네, 과학 지식도 끊임없이 계속 네, 공부를 하고 있죠. 이곳 과학 체험 전시의 특징은 과학 원리를 기반으로 한 과학 체험 전시물이 있고 도슨트가 있으며 아이들에게 친숙한 이야기가 있다는 점입니다. 피노키오, 이 동화 속 주인공의 이름은 어린 시절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요. 착한 목수 제페토 할아버지가 나무를 깎아 만든 나무 인형 피노키오. 거짓말을 하면 코가 쭉 길어지죠? 피노키오가 온갖 모험을 하다가 결국 제페토 할아버지와 파란 요정의 도움으로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 이번 전시는 피노키오의 모험 속에 과학을 접목한 것인데요. 모험의 주제는 환경오염과 해결 방법입니다. 아이들은 스토리텔링 형식의 과학 체험을 하며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딱딱하고 어렵게만 생각했던 과학을 재미있는 동화 연결함으로써 학생들이 보다 쉽게 과학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많은 전시물과 체험물을 준비를 했는데 이거를 학생들이 그냥 와서 쓱 봤을 때랑 다르게 도슨트가 어떻게 스토리텔링도 설명도 해주고 또 어떻게 만지고 어떻게 조작하는지를 함으로써 안내자, 길잡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다 더 즐겁게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슨트와 함께하는 과학체험으로의 모험,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노란 요정, 파란 요정이 피노키오를 움직일 수 있게 해줬대요. 도슨트를 따라 나선 아이들. 피노키오 이야기의 시작과 함께 환경오염의 원인에 대한 배움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가구는? 포르말다이드라는 물질이 나와서 공기를 오염시키고 이산화탄소인데요. 우리 친구 열심히 달리게 하면은 땀나고 더워요? 안 더워요? 더워요. 얘네도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진동을 하면서 열을 발생시키는데 얘네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지구의 온도가 당연히 높아지겠죠. 지구를 오염시키는 물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환경이 오염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눈으로 보고 실험도 하며 직접 확인하는 아이들. 반짝거리는 아이들의 눈빛에서 집중력이 높아지는 것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40분 이상 계속되는 도슨트의 설명과 체험을 통해 자칫 산만해질 수 있는 상황.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과학체험관의 도슨트는 어떻게 대처할지 궁금한데요.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손짓, 표정, 몸짓을 좀 크게 재밌게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끔 도슨트를 하다가 설명을 방해하거나 집중을 잘 못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목소리를 더 오히려 높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목소리를 낮추고 설명을 멈추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이제 선생님이 왜 설명을 갑자기 멈추지? 이러면서 다시 집중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방법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편광필름 체험. 눈으로 보이지 않던 피노키오의 친구들이 편광필름을 사용하니 여러 가지 색깔로 드러나는데요. 한쪽 방향으로 나아가는 편광의 원리를 편광필름을 직접 움직여보며 알 수 있고요. 오렌지와 귤, 레몬을 이용해서 스티로폼을 재활용하는 방법도 배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스티로폼이 흙이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500년. 태우면 발암 물질이 공기 중에 들어가 오염을 일으키는데요. 이 썩지 않는 스티로폼을 오렌지와 귤, 레몬 껍질에 있는 리모넨이라는 물질로 녹일 수 있다고 합니다. 얘들아, 피노키오가 이제 그 인형극을 다 봤어. 다 보고 나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여우랑 고양이가 피노키오한테 거짓말을 하는 거야. 있잖아, 땅에다가 빵을 심으면 나무에서 빵이 열린대 라고 거짓말을 막 하는 거야. 속삭이는 거지. 그랬더니 피노키오가 그 얘기를 듣고 진짜인지 알고 빵을 바로 봉투째 막 묻었어요. 오염될 것 같지? 그래서 한번 진짜 그렇게 되는지 보자. 빵을 비닐봉투째로 땅에 묻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이 도슨트와 함께 땅속으로 향하는데요. 땅속에 그대로 묻힌 폐기물들을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 아이들은 빵봉투를 포함해서 비닐과 플라스틱류는 땅속에서 썩지 않고 오랜 시간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합니다. 도슨트의 설명이 끝나도 아이들의 체험은 계속됩니다. 바닷속에 버려진 해양 폐기물들을 건져내는 낚시 체험은 특히 인기가 많았는데요. 움직이는 자석엔 해양 생물과 폐기물 그림이 붙어 있습니다. 집중해서 폐기물만 쏙쏙 건져내는 아이들. 우리 바다를 깨끗하게 만들려는 의지가 엿보이더라고요. 우리가 무심코 버리는 생활 폐기물이 얼마나 되고 그 폐기물들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느낄 수 있는 체험. 아이들은 체험의 재미 속에서 깨끗한 환경의 소중함을 배워나갑니다. 지구가 그 쓰레기 때문에 땅 속에 묻혀서 500년이나 1000년 동안 썩는 것을 하는 게 재밌어요. 토양의 산성도에 따라서 두 가지 색이 피는 수국을 염기성 수용액을 뿌려서 색을 바꾸는 실험이 가장 재밌었어요. 낚시가 제일 재밌었는데요. 물고기나 바다 환경 속에 쓰레기를 잡아가지고 바다를 깨끗하게 만드는 게 좀 재밌었어요. 쉬지 않고 아이들을 과학의 세계로 안내하는 도슨트들. 이야기를 과학과 접목하고 아이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며 원리를 설명하는 일이란 쉽지 않은 일일 텐데요. 미소를 잃지 않고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는 도슨트들의 열정에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혼자 봤을 때는 몰랐는데 선생님들이 잘 알려주셔서 재미있고 잘 알게 돼서 기뻤어요.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도슨트를 보면서 나도 한번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도슨트의 조언은 먼저 과학 원리를 이해했다면 다음은 아이들에게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라 였습니다. 이게 염기성 수용액이라고 붙이셨는데 네. 그렇다면 산성인 토양에 염기성 수용액을 주면 이게 잘 그렇진 않죠. 이거는 이제 화학적 약품으로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고요. 염기성 성질을 띈 비료를 준다거나 또는 재 같은 것도 많이 뿌려주잖아요. 태운재, 네. 재도 염기성 성질을 띠고 있거나 또는 나쁜 성질을 흡착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도 많이. 이 과학 체험관 도슨트의 일을 쭉 지켜봤는데요. 이 중에서 한 가지 체험을 골라서 제가 직접 도슨트 역할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잘할 수 있겠죠? 도전! 짠! 짠!
가보자. 3학년이니까 우리 친구는. 연습할 때와 달리 아이들이 제 앞에 서니 온몸이 긴장되기 시작했는데요. 이 산성이 된 꽃에 뿌리면 이 꽃이 분홍색으로 변할 거야. 이 통에는 지금 투명한 물이 들어있거든. 이 파란 수국이지. 뿌려볼까? 색깔이 변하는지. 산성과 염기성 반응 실험. 색이 변해야 하는데. 자, 뿌려. 안 변하네. 원래 변해야 되는데, 그치? 당황스럽네. 당황스럽네. 자, 여기다 한번 뿌려볼까? 아, 역시 도슨트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파란 수국이 자라는 건 땅이 산성으로 오염됐다는 거고, 분홍색 수국이 있으면 땅이 건강하다는 얘기겠지? 어, 이거 봐. 아이들이 있으니 이대로 끝낼 순 없겠죠. 실험이 제대로 될 때까지 반복하고 나서야 설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딱 하나 설명했거든요. 아, 근데 정말 도슨트의 일이 참 어려운 게 하나 설명하면서도 제가 잘 설명했는지도 모르겠고 아이들이 집중도 잘 안 하는 것 같고 아, 이거 참 쉬운 일이 아니네요. 과학체험관은 아이들 스스로도 체험하고 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슨트가 있기에 주어진 시간 안에 아이들은 더 많은 지식과 과학에 대한 흥미를 한아름 안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죠? 아이들이 체험전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라잡이 역할을 한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고요. 그리고 가장 더 좋은 거는 아이들과 같이 가까이서 호흡을 한다는 게 좀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과학 지식이나 전문 분야를 많이 알 수 있어서 매력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관람객들이 특히 아이들이다 보니까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도슨트라는 이름이 낯설고 어색하시나요? 이젠 도슨트라는 과학체험관의 꽃을 알게 되었으니 그들을 만나러 직접 가보는 건 어떨까요? 분명 만남의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과학체험관의 1일 선생님, 도슨트의 일을 살펴봤는데요. 저도 잠깐 도슨트 체험을 해봤지만 과학의 원리를 쉽게 설명한다는 게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과학관에 간다면 도슨트의 이야기에 귀를 더욱 잘 기울일 수 있겠죠? 무한상상 직업! 저는 또 다른 직업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먼지나 강한 빛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 쓰는 안경. 우리는 이 도구를 고글이라고 부릅니다. 주로 운동을 할 때 사용하는데요. 스포츠 고글은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질까요? 우리 생활 속 당연하게만 여겼던 물건들의 재미있는 탄생 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고글의 제조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찾아온 대구의 한 공장. 스포츠 고글은 움직임이 활발한 운동 시 착용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사용이 쉽고 활동성이 좋은 가벼운 소재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가공성이 좋은 원료와 착색을 맞춘 원료를 고르게 혼합해 소비자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생산합니다. 선글라스 그리고 스포츠 고글의 재료로 사용되는 적합한 재료는 폴리아미드 계열의 TR90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TR90은 인체에 무해하고 탄력이 좋아서 활동적인 스포츠 고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글에 사용되는 주 원료는 폴리아미드. 폴리아미드란 나일론이라고 불리는 고분자 화합물로 플라스틱 중 가장 많이 쓰이는 소재인데요. 기계적 강도와 내 약품성이 좋고 특히 가공성이 우수해 다른 재료와 혼합해 사용됩니다. 고글 제조의 첫 번째 단계는 사출 과정. 고글테를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고글은 착용이 쉬워야 하기 때문에 무게를 가볍게 만드는 것이 핵심인데요. 원료를 최소한으로 사용하기 위해 모양 틀을 찍어서 제작합니다. 먼저 원하는 디자인의 성형 틀을 만들고
그 안에 액체 형태의 폴리아미드 원료를 주입하는데요. 제품의 곡선과 두께, 모양에 유의해 고글대를 제작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연마 과정. 사출되어 나온 고글대의 표면을 고르게 갈아주는 단계입니다. 안경대 사출 공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은 안경대의 바렐 연마 공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이후에 후공정에 발생되는 불량, 이런 제조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안경테 연마 공정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마 공정이 가장 중요한 공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마제와 물을 일정한 비율로 섞고 빙글빙글 돌리는 회전력으로 제품의 표면을 깎아주는 과정. 가열에 의해 뽑힌 고글테는 표면이 거칠고 테두리 끝이 각져 있어서 매끄럽고 둥그런 곡선 형태로 갈아주는데요. 제품이 각져 있으면 코팅이 뭉쳐서 둥그렇게 갈아줘야 전체적으로 고르게 코팅될 수 있습니다. 연마기가 돌아가는 속도가 빠르거나 오랜 시간 동안 갈아주면 제품이 심하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제품이 부러지거나 휘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제품의 개수에 따른 연마 속도와 시간을 알맞게 선정해 작업합니다. 연마 과정을 마친 고글테는 세척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이물질을 제거하는 단계. 세척 과정은 고주파를 이용해 작업합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미세한 물질까지 모두 제거하기 위한 작업으로 이물질이 남아있으면 제품의 표면이 울퉁불퉁해지기 때문에 완전히 씻어내야 합니다. 다음은 육안 검사 과정. 코팅에 앞서 제품의 상태가 고르게 되었는지 눈으로 직접 검사하는 과정인데요. 세척을 마친 고글테에 이물질이 묻어있는지 혹은 휘어진 제품이 있는지 일일이 확인하며 제품을 정렬합니다. 불량 확인을 거치면 코팅액을 고르게 분사할 수 있게 일정한 간격을 맞춰 세워주는데요. 코팅을 통해 색이 섬세하게 발릴 수 있도록 제품의 구성 부품을 하나씩 따로 작업합니다. 본격적인 코팅 작업. 고글테와 색깔 코팅액을 접착해 표면을 고르게 하는 과정입니다. 모두 수작업을 거치기 때문에 기술자의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데요. 하얀색의 안경 다리에 색이 입혀집니다. 스프레이의 양을 균일하게 분사하는데요. 각도와 분사력에 따라 제품 색의 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분사해야 합니다. 색을 입히며 표면을 강화하는 과정. 기술자의 기술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물도 달라집니다. 코팅액이 한 곳에 뭉치지 않고 색이 부분적으로 발색되지 않도록 분사량을 조절하는데요. 빛에 반사되는 발색을 눈으로 확인하며 코팅액을 밀착 분사합니다. 코팅 작업은 공기 중에 분진이 떠다니면 정전기를 발생합니다. 정전기는 공기 중에 분진을 흡착해 표면에 점이 생기는 불량품을 만드는데요. 표면이 울퉁불퉁하게 코팅된 제품이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코팅 작업을 마치면 건조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코팅액을 말리며 강도를 높이는 단계. 저온에서 고온으로 단계를 나눠 제품을 건조하는데요. 액체 상태의 코팅액이 흘러내리지 않게 제품을 천천히 돌리며 건조합니다. 회전 건조를 마치면 고온으로 다시 한번 건조합니다. 어느 정도 굳은 제품을 완전히 건조하는 과정인데요. 코팅액이 제품에 밀착되어 균일한 두께의 코팅이 완성됩니다. 건조를 통해 제품의 강도와 발색을 높여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렌즈 가공 과정. 고글대에 부착할 렌즈를 디자인에 맞게 갈아주는 단계인데요. 가볍고 휘어진 렌즈를 가공하기 위해 정확한 치수를 기록해야 합니다. 스포츠 고글에 사용되는 렌즈는 일반 렌즈보다 더 볼록한 형태입니다. 강한 바람과 먼지를 막아주는 기능으로
얼굴에 최대한 밀착할 수 있는 디자인인데요. 눈 부위를 완전히 덮어주는 모양으로 얇은 드릴을 사용해 렌즈를 깎아줍니다. 렌즈의 끝부분이 심하게 마모되거나 깨지지 않도록 회전을 통해 작업하는데요. 완성된 렌즈는 조립을 위해 작은 홈을 갈아주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마지막으로 조립 과정입니다. 고글의 부품을 하나로 조립하는 단계. 불량품은 없는지 최종적으로 검사하는 동시에 각각 작업된 부품을 조립하는데요. 착용 후 흘러내림을 방지하기 위해 고무 패드를 장착합니다. 이어서 고글테와 다리를 연결하는데요. 연결 부위가 꽉 조이지 않도록 유의하며 작업합니다. 고글 틀에 맞춰 작은 부품을 일일이 조립하는 과정. 사용자가 고글 착용 후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꼼꼼하게 작업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렌즈를 태에 끼워주는 것으로 조립 과정이 끝이 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 비로소 고글이 완성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무도수로 제작되는 스포츠 고글. 때문에 사용자의 시력에 따라 도수를 맞춘 렌즈가 필요한데요. 도수란 안경의 초점 거리를 인치 단위로 나타낸 수입니다. 렌즈는 제조 공장에서 각각 도수별로 제작되는데요. 초점을 모아주도록 렌즈의 두께와 커브를 달리해 만들어줍니다. 사람이 사물을 볼 때 수정치한 망막에 사물이 정확히 맺히도록 시력을 보정해주는 것이 바로 도수렌즈죠. 도수의 단위는 디옵터라고 하는데요. 안경 렌즈의 골절도를 나타냅니다. 디옵터가 마이너스이면서 숫자가 크면 근시, 반대로 디옵터가 플러스이면서 숫자가 크면 원시라는 의미인데요. 안경 렌즈 도수의 생성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안경 렌즈의 겉 커브와 안쪽 커브의 차이가 바로 안경 도수인데요. 근시에 사용하는 오목 렌즈를 예로 들어볼까요? 바깥 커브보다 안쪽 커브가 훨씬 큰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바깥 렌즈의 커브 값이 플러스 2이고 안쪽 렌즈의 커브 값이 마이너스 4라고 한다면 그 차이 값으로 렌즈의 중심부에 마이너스 2 디옵터의 도수가 생깁니다. 때문에 심한 근시일수록 안쪽 커브가 크고 두께가 두꺼워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에 맞는 스포츠 고글을 갖고 싶다면 렌즈를 교체해서 사용하거나 도수가 있는 렌즈를 고글에 장착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눈을 보호하는 또 다른 도구 스포츠 고글. 달려도 흔들리지 않고 움직여도 불편하지 않아 눈에 있는 옷이라고 불리는데요. 사람에게 맞춘 편안한 아이웨어 스포츠 고글. 그 탄생 과정 속엔 수많은 공정과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생활 속 도구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사이언스 오브 메이킹.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졸음. 잠이 부족해서 혹은 잠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신 분들 많으시죠? 여러 가지 이유로 숙면을 취하기가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있는 현대인들. 오늘부터는 밤새 안녕히 주무시라고 질 좋은 잠을 잘 자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100세 시대에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중요한 생활 습관은요.
꾸준한 운동, 규칙적인 식사, 그리고 숙면입니다. 양질의 숙면은 원기 회복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면역력을 길러주고 우리 몸의 질병을 막는 든든한 보호막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밤에 잠 못 이루고 피로를 호소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수면장애 증상과 그리고 해결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학업과 업무, 회식 등으로 피곤에 찌든 젊은 층이 적지 않은 요즘. 적정 수면 시간을 자지 못하는 이들이 대다수인데요. 대입을 준비하는 고등학생부터 잦은 야근과 회식이 반복되는 직장인까지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는 라이프 사이클이 오랜 시간 유지되면서 시도 때도 없이 졸린 상태가 돼버린 것이죠. 한 취업 포털 커뮤니티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직장인 평균 수면 시간은 6시간이 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대한수면의학회의 수면실태 조사를 보면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직장인 5명 중 1명은 수면장애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수면 부족으로 인한 근로시간 손실액은 연간 1,600여만 원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수면장애는 이제 개인의 고민을 넘어 사회적인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여기 잠을 제대로 못 이룬다는 직장인 두 분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아, 요즘 잘 때마다 너무 피곤해서 잠드는데 계속 잘 때마다 중간에 깨고 해서 혹시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왔습니다. 좀 밤 늦게까지 평소에 많이 못 자서 아침에 일어나도 좀 계속 졸려요. 그래서 회사에 가도 생활이 잘 안 되고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4시간 정도밖에 잠을 못 자서 오게 됐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잠시요. 여기 앉으시고, 네, 앉으시고요. 깊이 못 들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가 않고. 한 두세 시나 돼야 좀 잠이 드는데.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잠들기가 힘들고. 잘 주무실 때 중간에 깨는 경우도 꽤 있으세요. 수면 장애를 방치할 경우 능률 저하는 물론 교통사고나 정서장애 등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적절한 치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은데요. 수면장애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수면 다원 검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네, 수면 다원 검사는 우리가 잠을 종합적으로 찍어보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잠의 구조라든지 수면 중에 이제 어떤 수면 질환이 있는지 잠의 깊이는 어떤지 이런 걸 보고 수면 질환의 이제 진단에 기초적인 자료로 쓰는 겁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잠의 질은 우리의 건강을 좌우하는데요. 꿀잠을 자느냐, 선잠을 자느냐, 수면의 질을 파악할 수 있는 검사가 바로 이 수면 다원 검사입니다. 실제로 잠을 자면서 몸에 부착한 센서로 뇌파와 안구의 움직임, 근전도와 심전도 등을 측정해 수면 상태와 질을 파악하고요. 자는 모습을 모니터하면서 다각적으로 수면 장애의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뇌파는 수면의 질을 파악하는 척도, 잠이 푹 들었을 때와 아닐 때 각기 다른 뇌파를 볼 수 있는데요. 보통 깨서 활동할 때는 베타파가, 안정을 취할 때는 알파파 상태가 되고 잠을 자면 세타파와 델타파로 변합니다. 수면을 4단계의 깊이로 볼 때 1단계인 수면 초기엔 명상이나 자선 등 안정을 취할 때 나타나는 뇌파, 알파파가 나타나고요. 얕은 잠에 들 때는 세타파로 변화합니다. 바로 이때 선잠이 들었다고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전철이나 버스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3단계는 수면 방추파가 나타나는데요. 숙면이지만 아주 조금은 깨어있는 상태로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 일시적으로 잠을 깨게 되는 상태고요. 마지막 단계가 숙면균뇌파인 델타파. 이 시기엔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눈을 뜨는 것은 불가능. 잠들고 한두 시간 뒤 잠이 무르익었을 때 나타납니다. 잘 잤다는 느낌이 들려면 평균 수면 시간 동안에 두 번의 델타파, 즉 두 번의 깊은 수면이 필요한데요.
불면증 때문에 잠이 부족하거나 잠꼬대가 심한 편이라면 얕은 잠 단계가 수면의 대부분을 차지해 더욱 심각한 수면 장애를 초래합니다. 우선 대표적인 수면 질환이 불면증이고요. 잠들기 힘들거나 자다가 자주 깨고 그래서 낮 동안에 피로감을 느끼는 겁니다. 불면증에 대해서는 이제 초기에는 뭐 수면제를 짧게 써볼 수 있는데 지속될 때는 이제 근본적으로 잠자는 능력을 길러주는 불면증에 대한 인지 행동 치료가 필요하고요. 또 코를 골다가 숨을 멈추는 수면 무호흡증이라든지 또 심하게 졸음을 동반하는 기면증이라든지 이런 이제 수면 질환이 있습니다. 네, 그런 수면 질환은 우리가 수면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고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의 경우에는 뭐 수술적인 치료와 그 양압술과 같은 비수술적인 치료를 사용할 수 있고요. 심하게 졸리는 경우에는 이제 각성제를 이용한 약물 치료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남성은 깊게 잠들지 못하고 자주 깨는 증상을 호소했는데요. 모니터를 통해 진단해본 결과 2단계, 얕은 잠의 형태의 뇌파가 장시간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죠. 안구의 움직임과 턱 근전도 수치도 높은 주파수의 파가 종종 나타나는 걸로 보아 수면 중에도 긴장 상태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스트레스성 불면증의 경우 긴장 이완 훈련 등의 인지 행동요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요. 수면 주기는 정상이지만 잠이 드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환자에게는 강한 빛을 쬐는 광치료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 인간의 수면 시간은 계절, 연령, 성별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데요. 자신의 수면 필요량을 알기 위해서는 평소의 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진단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나니까 어떠세요? 제가 잠자는 모습을 쭉 찍어준 걸 보면서 상담을 받으니까 어떻게 자는지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요. 저한테 맞는 좀 방법, 수면 방법을 알려주셔서 알찼던 것 같습니다. 저렇게 많이 뒤척이는지 몰랐어요. 근데 또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하니까 제가 평소 커피를 좀 많이 의존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일단 커피 먼저 좀 줄여보고 말씀하신 대로 되도록이면 햇빛도 많이 쬐고 유산소 운동도 많이 하려고 노력을 좀 해보려고요. 하루 평균 수면 시간에 비해 잠이 많거나 적다고 해서 무턱대고 고민할 필요는 없는데요. 소수의 사람은 5시간 이하, 다른 소수의 사람은 10시간 이상, 대부분의 사람은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수면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죠. 그런가 하면 각자의 수면 시간을 결정짓는 것이 몸 안의 특정 유전자라는 연구 결과도 있었는데요. 초파리를 이용한 실험 결과, ABCC9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1시간 정도 수면 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변이가 일어난 쉐이커 유전자는 반대로 수면 시간을 줄여 3시간에서 4시간을 자고도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하루 4시간 이상 자지 않았던 발명왕 에디슨. 반면 아인슈타인은 매일 11시간씩 잤던 늦잠꾸러기로 유명하죠. 따라서 중요한 것은 수면의 양이 아니라 질. 나에게 맞는 수면 패턴을 찾아 단잠을 자는 방법.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의사에게 치료를 받거나 처방대로 약을 먹는 것도 좋지만 먼저 자신의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노력이 우선시돼야 하는데요. 일단 수면 전 규칙적으로 하는 일 계획하기. 잠들기 몇 시간 전 수면을 방해하는 음식 섭취는 피하되 안정을 취하게 해주는 우유를 섭취하고요. 독서나 샤워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고 몸을 이완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침대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전화를 하는 행동은 금물. 규칙적으로 잠자리에 드는 것은 일정한 시간에 수면을 취하고 일어나도록 신체 리듬을 조정해주는데요. 자신에게 적합한 수면 시간을 파악했다면 그 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상적인 수면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소음을 줄이고 빛을 완전히 차단하면
좀 더 깊은 잠을 잘 수 있다고 합니다. 침실은 시원하고 환기가 잘 돼야 쾌적하게 잘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밤동안에 체온이 저하되면 깰 수 있으니까요. 담요나 잠옷을 준비해 각별히 신경 쓰는 게 좋겠습니다. 숙면을 취하는 가장 중요한 요령은 나에게 맞는 생활 리듬을 찾아서 규칙적으로 자는 것인데요.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방법들. 오늘 저녁 한번 행동에 옮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3분의 1을 잠을 자는 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24시간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듯이 잠을 자는 8시간 동안 숙면을 취하면 그 다음날 두 배로 알차게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수면 패턴과 방법을 찾아서 실천해 보시고요. 그럼 오늘도 안녕히 주무시고 내일도 활기찬 하루 되세요. 키스티와 함께하는 과학 향기의 정보를 더하다. 과학 향기 지식 플러스.